걸리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에서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자기네 나라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. 우리나라는 지금 내우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걸리버가 물어봐요. 뭐가 문제입니까? 안으로는 여기는 당파 싸움이 너무 심해요. 궁 높은 당하고 궁 낮은 당이 너무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. 또 하나는 바다 건너에 있는 적하고의 전쟁이 우리나라 지금 딱 일본이에요. 이 적하고 3년째, 36개월째 싸우고 있대. 그래서 걸리버가 왜 싸우냐 그랬더니 계란이 이렇게 있잖아요. 계란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왕의 할아버지가 계란을 깨먹을 때 현무씨 주로 어디로 깨먹어요? 이 좁은 곳하고 넓은 곳하고. 저 좁은데. 좁은 대로? 네네. 이 사람은 넓은 곳으로 깨먹었다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깨먹다가 띡 해갖고 손을 빈 거예요. 그 황제 할아버지가.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황제의 칙령으로 내립니다.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계란의 넓은 부분으로 깨먹으면 안 된다. 반드시 좁은 부분으로 깨먹어라라는 칙령을 내려요. 이게 약간 풍자로 따지면 별것도 아닌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고집 부려서 이제 사람들의 분노를 사는 그런 이제 풍자가 나오는 부분이에요. 그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걸리버가 생각을 한 거죠. 가만히 있어봐. 내가 이 나라에서 지금 식객으로 있는데 걸리버가 그 소인국 사람 1,700인분의 양을 하루에 다 먹어치워요. 미안하잖아요.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황제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. 전하, 제가 적국을 제압하고 오겠습니다. 가능하겠는가? 믿어주십시오. 그리고 밧줄 하나 들고 안경 쓰고 끈으로 뒤를 묶고 성큼성큼 바다를 건너가요. 전복. 걸리버가 워낙 거인이니까 뭐 바다가 봐요. 여기밖에 안 와요. 안 오는데 점점 높아져. 어이구. 그래서 쿵, 쿵 그러면서 나타났는데 적의 선박이 잠그 한 50척 정도가 전함이 딱 배치가 돼 있는데 적들이 보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. 이건 뭐야? 화살? 화살? 헐? 이러면서 거기는 배들을 선생님 삼국지 때 했던 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진짜 화살 맞네. 다 맞았어? 이걸 다시 보네요. 아. 네. 그 배 50척을 이렇게 묶어하고 딱 치고 천복 천복 전함 50척을 이 거인이 다 포를 하는 순간이에요. 자, 한편 여기 있는 소인국 황제가 걱정을 합니다. 아, 우리 걸리고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? 죽었을까 살았을까 왜 안 오나 그랬는데 앞바다에 전함 50척이 하객진으로 쫙 몰려오는 거예요. 우리나라 임진왜란 그 동래성 앞에서 오는 거죠. 걸리버가 죽었구나. 적도 우리를 공격한다. 준비하라 그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보였냐면 거기가 깊은 곳이었어요. 그 걸리버가 수심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고 있었거든. 자세히 보니까 걸리버 얼굴이 첨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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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쫙 끌고 오는 거예요. 이 장면이 소인국의 최고 악화입니다. 소인국 사람 와! 걸리버 가리와! 난리가 난 거야.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또 슈퍼맨. 이나 뭐 토르 같은 취급을 받아요. 근데 어느 날 걸리버한테 사람들이 달려옵니다. 큰일 났어요, 걸리버. 큰일 났어요. 왜 그래요? 궁궐에 화재가 났어요. 지금 대화재예요. 궁궐이 다 타게 생겼어요. 어디예요? 우리가 쿵쿵 가봤는데 왕과 왕비가 사는 궁궐에 막 불이 난 거죠. 이게 꺼야 되는데 물길로 올려면 시간도 없고 양동이가 요만해. 현무 씨가 거인 걸리보면 그 물을 어떻게 끄겠습니까? 뭐 예상했던 대로. 우리가 내리죠. 내리죠. 그래서 눕니다. 네. 다 3분 만에 그 불을 다 끄고
그 소인국의 황궁은 오줌바다 같아. 홍수. 대홍수죠. 그러면 적국도 제압해줬겠다. 오줌으로 불도 껐겠다. 걸리버는 더 슈퍼히어로가 돼야 되잖아요. 이것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. 왜? 그 나라 법에 뭐가 있냐면 왕궁 안에서 용변을 보는 자는 즉각 처형입니다. 걸리버 억울하죠. 뭐야 그러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막 거기서 걸리버한테 측근이 온 거예요. 야 걸리버 큰일 났어. 국무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떡하니? 너 사형이래. 뭐? 내가 그렇게 구해줬는데? 음해한 사람이 있어. 재무장관이 걸리버를 싫어해요. 이유는? 밥을 너무 먹어서? 많이 먹어. 저 죽었으면 좋겠는 거죠. 너를 굶겨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.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 같은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탈출. 옆섬으로 탈출해. 그래서 거기 갔더니 자기가 타고 간 그 배의 조각들이 있어요. 그걸 묶어가지고 뗏목 같은 걸 만들어서 가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배를 만납니다.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요. 신명의 음식을 하루에 축내는 건 너무 민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던 중 우리 역사에서 그런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. 태종 때 일본에서 코끼리를 이제 선물로 줬는데 얘가 선물이니까 받긴 받으면 너무 먹어가지고 하루에 먹는 콩의 양이 4인 가족이 한 달 먹을 콩의 양을 먹는데요. 구경들 오죠. 벼슬아치들도. 야 너무 대단하다. 근데 한 양반이 약간 술을 좀 하셨는지 가서 이놈의 자식은 많이 처먹긴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갔다가 툭툭 차다가 침을 튀에 뱉었다죠. 그랬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밟았어? 죽었어. 아유. 그랬더니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. 코끼리 회의. 마치 권리벌을 두고 똑같네. 회의했던 것처럼 얘를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데 그래도 다른 외국에서 선물로 주면 그래 그냥 죽여버릴 순 없다.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? 귀양을 보내도록 해라. 전라남도 순천의 한 섬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막 너무 먹으니까 또 모여서 왜 우리만 독박을 써야 되느냐. 충청도 경상도도 들어와라. 그래서 삼도가 돌아가면서 하다가 자육사처럼 붙여놓은 노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또 바로 사람. 차가지고 노비가 죽어요.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. 그리고 다시 순천의 한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.